광주 북구의회가 지난 30일 백신 상온 노출 사고와 관련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의회는 이번 백신 사고로 예방접종을 기다리고 있던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백신 관리 시스템과 전반적인 업무 매뉴얼을 점검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고로 2년 가까이 진료소 운영과 방역관리 등에서 고된 업무를 한 직원들의 노력이 폄하되거나 공직사회 전반의 상실감이 커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